16기 영숙이 다리 사진 관련해서 반박 증거를 올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일단 글을 읽어보면 저 다리 사진 중요하지 않아 전체 내용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뭘 꼬시네 만에 더러운 얘기들 메이드 하시는데요. 스토리의 모든 걸 공개합니다. 저 이야기의 흐름을 보고도 제가 뭘 매달리네 꼬셨나 하시는데요. 죄송합니다. 저 눈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저 대화들도 모두 성적인 얘기를 하고 안아보자 뽀뽀 등을 언급하면 저는 항상 단호하게 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. 그리고 단톡방은 제가 만들었으며 그 단톡방은 타이틀 앞뒤로 별이 붙어 있습니다. 조작과 여론몰이 선동질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라고 올렸습니다. 그리고 공개한 카톡 내용은 현재 댓글 반응은 단톡에 영철이 이름은 가려주면서 왜 피해자 여자분 이름은 그대로 공개하신 건지, 아니 사적인 카톡을 공개해서 더 큰 문제 아닌가, 어쨌든 서로 감정이 있어 연락하고 사진 보내고 한 것 같은데 크크크 쩌쩌쩌쩌 그 꼬시는 걸 떠나서 호감이 없으면 애초에 저런 저질스러운 카톡에 답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? 왜 굳이 저런 카톡에 일일이 답하셨는지, 저였으면 답도 안 하고 무시하거나 찾아냈을 것 같아요. 굳이 왜? 기분이 나쁜 카톡이 분명한데 제 주변 사람이 저런 카톡을 받았다? 근데 호감이 없었다 한다. 저는 바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라고 할 거예요. 도가 넘고 선이 넘었으니까요. 제3자 내용을 실명 까고 공개한 게 너무 크네요. 그냥 차단하거나 이런 말 듣기 거북하다고 딱 잘라 말하시는 게 더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답해주고 다 해주고 이제 와서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.